국민의힘 쪽에서 현안 질의, 법사위를 열어도 현안 질의는 못하겠다. 뭐 시끄러우니까 부담되니까 그건 안 하겠다. 그러면서 법안 심사만 하겠다. 이래서 보기는 보는데 현안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 또는 법률적인 사안,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은 못 물어보고 그야말로 법안들, 순수한 법안들에 대해서만 물어보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얼굴을 보기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리 김도읍 위원장이 국힘의 김도읍 위원장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. 그 법사위원장의, 법사위원장의 권한이라서 권한 그거 안 돼요?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?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언론이나 뉴스에 좀 잘 안 나는 거군요. 최근에 네, 법사위가 그래서 한동안 법사위가 열리긴 열리는데 국민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죠. 저희들이 물어보고 싶은 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냥 아예 질문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. 아, 그럼 그 위원장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, 그건요? 네. 아니 그럼 지금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누구시죠? 간사가 있는데 간사 여야 간사가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가 돼야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다. 이게 말하자면 국회의 관행인데 계속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죠. 민주당에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.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응해주지를 않고 있어서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거죠. 답답할 노릇이네 진짜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눈앞에 번연히 놔두고도 현안 질의를 못하고 있죠. 아니 그 법사위 다시 못 찾아와요 그거? 아 그걸 왜 넘겨갖고 말이야 진짜. 다 막혀 있잖아 거기서. 네, 그 네. 누가 넘겼어 의원님? 그거. 진짜. 그래서 정말. 아 진짜. 그때 넘기지 말라고 다들 얘기했는데 이거 뭐야? 아무것도 못 하잖아.